안녕하세요. 지금 저기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나요? 한번 처음 오신 분 한 번. 아, 다. 네, 제 임금수 선생님입니다. 아, 임금수 선생님. 처음 오신 분들 노래 시키려고 했는데 선생님 노래 시키려고 했는데 선생님 노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. 지금 뭐 다들 또 일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와서 스트레스를 확 풀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또 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. 뭐 노래가 맞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그냥 즐겼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몸이 약간 좀 뿌두두하실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기지개 한번 찍으면 노래 부를 준비를 한번 뭐 귀찮으셔도 한번 해보십시오. 이렇게 현대인들이 좀 스트레칭 5분 정도만 해도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안 하시는 분들이 일단 노래 시킵니다. 자. 꽉지 끼셔가지고 귀 뒤쪽으로 한 10초 정도 정지해 계시고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. 쭉 팔을 아직도 키가 더 클 수 있으니까 자. 벌써 포기하시는 분이 있네요. 자, 젊은 사람들이 더 빨리 포기를 한다고 해서 자, 천천히 왼쪽으로 왼쪽입니다. 왼쪽 이거 하실 때 요령이 있습니다. 호흡을 딱 정지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더 이게 효율적입니다. 하시면 호흡을 딱 멈추셔야지 이게 허리가 더 이렇게 유연합니다. 더 잘 되죠? 호흡 멈추시니까. 그 다음에 왼쪽 손바닥으로 오른쪽 팔꿈치 푹 끼고 하듯이 이렇게 손끝을 반대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당겨보십시오. 반대로요. 손끝하고 같은 방향 보시면 효과 없습니다.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. 난이도가 조금 점점 높아집니다. 자, 참고로 여기는 스트레칭 제가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. 자,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. 이거를 시키면 여기저기서만 아이고 소리가 많이 나는데 당황하시네요. 신경하시네요. 하나만 더 할까? 이쪽으로 점점 쭉 올리세요. 고개를 들이시면서 쭉 올리십시오. 최대한 팔을 이쪽으로 쭉 고개를 들이시면 돼요. 한 10초 정도 이상 있으세요. 굉장히 시원합니다.
첫발을 내드렸습니다. 강건모 보면 이제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요즘 굉장히 저기 뭐 전문 사장이나 전문 단체 굉장히 많이 부르는 곡입니다. 민공 선생님 여기 모셨는데 자 이 곡을 한번 제가 이 곡을 받으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악보로 이 키로 지금 이 높이로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지금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해요. 그러나 실력은